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모 제5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해서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다. 예,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3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증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X네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 관청은 토지 이용 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하죠.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말 잘못했네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제가 지금 다른 문제를 읽었네요.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허가구역 안의 주거 지역 내 토지는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예, 제가 다음 문제를 읽었는데, 60제곱미터, 그렇죠. 6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180에서. 예,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으니까, 이거 바뀐 내용도 2022년 2월 28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꼭요 면적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처는 그대로죠. 이 면적 이하면 안 받고 이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용 의무기간은 2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주택용지 2년이고,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전부 2년이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2번,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매수 청구 모두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1개월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5번 나오죠. 이의신청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제가 말 잘못했었는데요.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해, 임, 허가 이렇게 6가지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거짓 신고한 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분묘기지권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시효취득 안 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자, 그 다음에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 자연장지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30일 이내 사후 신고가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고요. 개인 자연장지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4번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특수 공작물이기 때문에 5년이겠죠? 공작물 5년, 예, 목적물 15년, 경관금물 30년이잖아요.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에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8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보유 농지 중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장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만 제곱미터 이하, 상속받는 경우에도 비농업인이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기한은 14일입니다. 심의 대상 아닌 것은 7일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자, 5번, 단연생 식물 재배지, 그 다음에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칙 3년인데, 단연생 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2의 서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은 맞는데, 1의 서식에만 기재하고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은 현장 답사를 하여 기재한다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바닥면,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원칙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수 있는 게, 의뢰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보통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은 중개보수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시기도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리을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서식을 봐야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면 전자계약서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요.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 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 공동중개의 경우 전자계약 불가능하다 했는데 X네요.
공동중개도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중개에 참여하는 개업공개사 모두 공동인증서 발급받아야 되고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예, 3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 임대차 다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은 한글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소유자네요, 임대인이네요, X입니다. 을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번, 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 을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걸 옳은 것으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행사에도 의미는 없겠지만 행사할 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예, 행사, 옳은 것은 했는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답으로 하고요. 계약갱신요건은 사실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는 할수 있지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3번 을은 을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3번으로. 2번, 1번은 계약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갑은 갑이 아니고 을이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도 계약갱신요건은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거절할 수 있고 있다고 했죠, 좀 전에. 그 다음에 3번, 을의 갱신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나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수 있다. 예,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세입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 갑은 그의 자가 거주함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직계 좀비 속인 경우 거절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네요. 4번 없다. 틀렸고요. 5번. 입주,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병이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에서 우선면제권은 을이 병에 우선한다. 아, 병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대항력 없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갑과 을은 202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월차임 700만 원이네요.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보증금이 3억이고 월차임이 700이면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잖아요. 그럼 환산보증금이 10억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죠?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권 등기명령 10억, 9억 초과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도 없습니다. 왜? 9억 초과니까.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디귿은 맞네요. 대항력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했죠.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즉 영득 대개 대신에 임시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9억 초과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금융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 집합금지,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것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이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 법유기지권, 법정지상권.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 외의 권리는 말소 규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규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자, 그래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소 규정권리보다 후순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후순위인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수 없고요. 5번.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소위 무잉여 경매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돌아오는 게 없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5번 지문 다 나왔었네요. 자, 다음은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예, 대리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7가지 대리할 수 있는데요. 소송 대리는 할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되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갑은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뭐냐면 감정 가격입니다. 사실. 예, 감정 가격을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를 받은 때에는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죠?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시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 갑은 3년간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왜? 제지어 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폐업해서 또는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 또다시 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인 중개업을 등록하면 3년 안 지나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폐업은 제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웃기게 만들어놨죠.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법관들 자기들 나중에 나가면 변호사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이렇게 개업공개사에게 불리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